여호수아 1장 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주의권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여호수아에게 그 자신감을 불어넣어줘요. 그한 백성 소규모 그룹을 지휘하려고 하고 또 이끌려고 하더라도 담대함과 또 거기 지혜와 여러 가지 지식들이 필요한데 한 나라를 이렇게 인도하고 그것도 불확실한 그러한 가운데 적들과 전쟁을 하는 어느 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하에 이제 여호수아가 지휘권을 인계받아가지고 이렇게 최고 책임자로서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 소망을 주시는 거죠. 언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까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4절 보겠습니다.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히딘의 온 땅과 해지는 편큰 바다에 이르기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큰 바다는 지중해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을 받으려면, 또이 모든 것을 받으려면, 이제 요단강 서안 지구,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요르단, 레바논, 이러한 전체 부분, 그리고 이라크의 절반, 시나이 반도, 그리고 나일강의 산각주 일대까지를 전부 갖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모슬렘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거기 시리아, 레바논 이러한 그 요르단 이런 나라는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다 차지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일부 그리고 이라크 영토 이런 것그 일부를 이스라엘에게 다 넘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곧 천년왕국이 대환란이 끝나면 천년왕국이 임하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의 이제 북쪽 경계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까지 시리아 북부 터키 지방 일부 남동부 일부까지를 전부 이스라엘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18절로 2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직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언제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천년왕국 때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성취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히딘의 온 땅, 이것은 지중해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 서쪽 까지 모든 지역을 포함하는 것이죠. 히딘. 우리가 역사부에서 히타이트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절에 보면 여기에 또 광야와 이 레바논이네. 이 레바논. 이는 또 다른 레바논이 있다 그 얘기죠. 레바논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새 예루살렘이 있죠. 땅에 예루살렘이 있고. 땅에 시온산이 있고 하늘에 시온산이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지금 팔레스타인 땅은 이 우주가 축소된 것과 마찬가지. 성막도 마찬가지죠. 지성소, 성소, 뜰. 이렇게 있듯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거대한 물층이 이제 거기 성소와 성막에 들어가는 그 휘장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 레바논이 있는데 솔로몬의 노래에 보면은 4장 8절에 아마나라는 산이 나옵니다. 아마나라는 산이. 이것이 이제 뭐냐면 그참 로크마 목사님이 대단하셔. 하여튼 여러 가지를 많이 아셔. 그 미국에 보면 급속 냉동기 이름이 디프리즈라는 급속 냉동기라는 그 상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표가 뭐냐면 그 아마나라는 거예요, 아마나.
그 아마나라는 것이 솔로몬의 노래 4장 8절에 나오는 그 아마나인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레바논에 있다, 그게 레바논에. 근데 거기에 아주 그 얼음으로 된, 얼어 있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욥기 38장 30절에도 보면 기품의 표면은 얼어 있도다. 거기에 나오는데 딥프리즌 이게 나오는 거예요. 프루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표면이 얼어 있다, 그죠? 얼어 있다. 그것과 다 일치한다는 것이. 그래서 아마나라는 그 상표, 또 성경에 솔로몬의 노래 4장에 기록된 그 레바논에 있는 아마나산, 또 욥기 38장에 있는 그 표면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거대한 물층이 있죠. 셋째 하늘 편으로 그 표면이 얼어 있죠. 얼어 있어요. 유리바다라고 그러죠, 이것을. 유리바다. 요한계시록 유리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도 저 남쪽에 보면 또 뭐가 있어요? 불못이 있죠, 불못. 남쪽에는 불못이 있습니다. 사해 남쪽에 이제 나중에 거기가 불못이 될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산 채로 거기에 사람을 던져버리죠. 그 불못이 지하 지옥과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용암처럼 뿌글뿌글 되는데 거기다 죄를 지으면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 채로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는 이 레바논이 있고 또 저 위에는 또 다른 레바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레바논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내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 그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넌 내 앞에 함부로 설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얘기죠. 정말 그래요. 여호수아는 아주 장수지요. 칼을 기가 막히게 쓰는 거예요. 칼. 그 앞에 딱 쓰면은 누구와 싸워도 다 이기는 거예요, 이 사람 여호수아가. 그 칼이 뭐예요? 말씀의 칼과 일맥상통하는 칼이죠. 양날이 있는 그 칼을 여호수아가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약속,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를 단념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셨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겁이 없겠죠? 아,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무엇이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수행할 것이다. 누가 어떠한 마귀가 어떤 방해를 하고 나에게 어떤 고난을 주고 어렵더라도 나는 그것을 능히 수행할 수 있다. 주님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여호수아에게 그러한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이 약속은 전투에 나갈 때 대단한 힘을 얻게 되죠. 제가 국군 체육부대 근무할 때 한 1년간 근무했는데 선수들을 데리고 이제 그 훈련 계획을 짜면서 그 마라톤 선수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 부대장이 그 당시에 완스타였어요. 그 사람이 이제 체육부대장을 하면 별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원래. 그 체육 특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서 아세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가지고 말이죠. 별 4까지 달았어요. 그런데 그 마라톤 선수들이 시합 나가기 전에 그 부대장이 그 사람을 딱 불러요, 사무실로. 부대장 사무실이 뭐 화려하죠. 쇼파가 있고 뭐 큼직한데 그 사병들이 거기 들어가기는 어렵거든요. 딱 불러서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미국에서 좋은 알약을 갖고 오는데 소화제야, 소화제. 그 알약이 있는데도 이거 먹으면 아마 힘이 날 거다. 그걸 먹고 정말 그 사람이 기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이제 세상적인 방법이지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그 높은 지휘관이 그 병사를 불러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죽어라고 뛰기 때문에 거기서 이기고 그러는데 하물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홍해를 가르시고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전쟁에 한 번도 지지 않는 그분께서 너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앞으로 전쟁에 내가 시키는 대로 나가라. 대단하죠. 이런 힘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지금 여호수아 상황이 어떤 게 계속하면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보다 약한 군대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나라도 여러 나라의 연합국이에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의 힘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자기가
그걸 총지휘해서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인데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 이것은 예수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재림하시면 그 앞에 주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역에 유행군들이 적그리스도의 군사와 함께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는데 아마겟돈 지역에 도달했을 때 주님께서 내려오시면서 재림하시면서 그냥 다 그들을 쓸어버리는 거죠. 왜 하나님의 도성을 너희들이 공격하냐 그 얘기죠. 마귀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점유돼가지고 부추김을 받아가지고 전부 그걸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다, 예루살렘 편이 없어요, 거의. 지금 미국하고 영국, 나머지는 없어요. 예루살렘 편 없어요. 왜냐? 장사해야 되기 때문에 석유도 수입하고, 그리고 거기 우리나라 말하더라도 거기 건설 현장이 얼마나 많아요. 나라가 휘청휘청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 올 수도 없이 시켜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아, 그래, 이스라엘 너희가 나쁜 놈이, 왜 남의 땅 가지고 너희가 차지해가지고 그러냐고. 남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땅 주인이 주신 땅이에요.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땅이에요. 거기에 지금 그 사람들은 어디서 흘러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 그렇기 때문에 재림 때, 여러분 여기다 실 껴놓으시고 말라기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네,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는 구약의 맨 뒤죠. 말라기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그러면 참 골치 아픈 거예요. 말라기가 신약인가 구약인가도 모르면 참 정신 바짝 차리셔야겠네요. 열심히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친례인 요한을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또 너희가 찾고 있는 주가 갑자기 자기 성전에 오리니 예수 그리스도죠.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니라. 보라 그가 오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초림과 재림 동시에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걸.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오는 날에 재림이죠. 그가 오는 날에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거할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나실 때 누가 서겠느냐. 이는 그가 정렬하는 자의 불 같고 표백하는 자의 비누 같느니라. 표백하는 게 비누. 표백 그 락스나 이런 거 탁 넣으면 때들이 쫙 빠지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 그리고 불을 뭐야? 불을 살리면 확 타버리잖아요. 이거 같이 주님 앞에 나타나면 다 녹아버린다 그죠. 그래서 재림하실 때 그분 앞에 설 자가 없다 하는 그 내용을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지금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셨고요. 요한에 아무도 설 자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천년왕국 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부 죽는 거예요. 그 민족은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방법이 어때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지금은 무역을 하고 다른 나라에서 뭐 쌀도 수입하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지구에 한 1년 동안 비를 안 내린다 하나님께서 반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짐승이고 뭐고 연쇄 반응으로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먹이 사슬이라는 게 있잖아요. 벌레가 죽으면 그 위에까지 사람까지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간 만약에 비 안 오면 인구의 반 이상이 다 죽어버릴 거예요. 비가 안 오면 전 지구에 하나도 안 오면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간단히 그 민족을 다 죽여버리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피 안 내리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무슨 산불이나 많이 나고 계속 비 안 오면 산불이 자연적으로 일어나죠. 마찰. 나무가 바람에 마찰을 일으켜서 불이 나니까 사람이 안 질러도 일어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 비를 내려야 끄죠. 그 어떻게 뭐 헬기 가지고 되지도 않죠. 비 안 내리면 그냥 다 타서 말라서 죽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그 건조기에 비가 안 오면 그 무슨 그 초식동물들 막 난리죠. 육식동물도 마찬가지. 물을 먹어야 살죠. 물을 먹어야. 물을 먹는데 썩은 물 먹어가지고 전염병 걸려서 다 죽어버리고. 비참해요. 비가 안 내리면.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비를 안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그래서 내 평생에 내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이것은 천년왕국 통치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영원에 적용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서 결단코 영원무궁토록 나올 수 없다 하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결단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완전한 승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절대 마귀에게 지지 않는다는 것이야. 어느 때? 그리스도의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육신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게 되면 당연히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해서 여러분들은 그 마귀의 종이 되겠죠.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하라는 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해요. 왜 매일 반복할까요? 그거 안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서서히 자신이 마귀의 종이 되어가고 있는 걸 자신도 모르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땐 때는 늦어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매일 나눠야 한다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 8장 31절.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면 대적할 사람이 없다. 대적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 사람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거짓말로 뭐 법에 고소하고 그래도 절대 그 세상 판사가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없어요. 감옥에 못 보내는 거지.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 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확신도 쭉 거기서 38절에도 쭉 나오게 되죠. 그런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자, 거기 더 보면 38절도 이왕 더 봅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내가 살든지 죽든지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정사들 권세들은 이게 마귀거든요. 천사가 나를 어떻게 하든 마귀가 나를 어떻게 집어넣든 현재 일이나 다가올리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든 미래 무슨 일이 일어나든 관계없이 나는 지옥에 안 간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높은 곳에 떨어져 죽든지 깊음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팍스의 순교사 보면 그 많은 곧 순교자들에게 박해를 각오하여도 절대 그 주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얘기죠.
이걸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즉 이기는 자보다 더 낫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의 삶을 산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의 사도바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신약의 열락의 서신을 기록했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런데 한 번도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께 불평한 게 나온 게 없어요. 기록된 게 없어요. 모세도 아브라함도 예레미야도 다윗도 다 불평했지만 이 사도바울은 불평을 주님께 불평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매 맞고 돌로 맞고 그리고 물에 빠지고 죽을 뻔한 난파당하고 핍박당하고 버림당하고 어마어마하게 고통당하고 굶주리고 비바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것을 했어도 그는 오히려 자기의 약함 이것을 더 자랑하고 그것을 기뻐했어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내 신세는 왜 이러지? 이러지 않았다고 얘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를 이렇게 합니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했다고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완전한 승리를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과 밀착하고 있기 때문에. 예. 주님과 밀착해서 뭐든지 주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따르는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다시 여기 여호수아로 가세요.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아, 모세에게도 그랬죠.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내가 보내주겠다고. 예.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 그리스도인을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늘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거 확신해야 돼. 그렇지 않고 말이죠. 그냥 자기 일어난 일에 그냥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큰 비참하게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죠. 고민하고. 뭐 몸이 아프더라도 그 기쁨을 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 순교자도 있는데. 또 그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이 나쁘더라도 얼마든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진짜 어려움이 있는데 주변에서 보면 그 사람이 되게 상당히 어려워요. 뭐 물질적으로나 또 그 건강면이나 뭐 여러 가지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주님과의 아주 신실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고난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그것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 사역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로 어려움을 당할 때요. 물질적으로나 뭐 건강도 나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당시 그게 전혀 고민, 고생으로 느껴지질 않아요. 고생으로 느껴지지 않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음을 온전히 관장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고생으로 느껴지지 않은데 지나고 보소. 그 7, 8년이 그렇게 어떻게 지나갔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야, 만약에 지금 그런 고난이 왔으면 상당했을 텐데 왜 그때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까? 아, 그때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신다고 그러면 대단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단념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니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구약에서도 이처럼 신약의 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에요. 이 구약에서도 이미 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에게도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그럼 왜 버리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이 행동하는 유대인들이 행동하는 거 보면 참 얄밉게 행동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러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해서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을 하든지 심지어 배반을 했더라도 그 약속은
그 사람과 그 약속을 했으면 지키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안 그렇죠. 그냥 변해버리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변해버려요.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을 갖겠다고 하고 내가 성별하겠다고 하다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거 저건 나하고 안 맞는데 그러면 그냥 그만둬버리잖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 여기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몇 주, 1, 2주 나오다 안 나오고 뭐 이러다가 또 뭐 하면 하는 게 왜 그럴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왜냐? 마귀라는 그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면 그대로 그냥 공격해버려서 그냥 쓰러뜨려버리고 내가 진리에 서서 바른 성경을 찾고 무엇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걸 못하도록 만들고 주변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냥 녹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과 교제를 현재에도 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대부분 사람은. 그걸 얘기해 주잖아요. 얘기해 줘도 못 듣는다 그 얘기죠. 못 들어. 어떤 사람은 듣는데 어떤 사람은 못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미끄러져 버려요. 그래서 그냥 믿음만 그냥 갖고 자기가 자신이 믿음을 대단히 좋은 줄 알고 이 세상을 살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결단코 여러분을 단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6절에요.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내 조상들에게 약속한 여기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가 그들에게 유업으로 나눠줄 것임이라. 너는 오직 강건하고 아주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번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요체가 뭘까요?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을 잃거나 그 실족하지 않고 주님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실체. 이것이 바로 여기서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강건하고 담대하라. 그렇지 못하면 그냥 쓰러져. 물렁물렁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뭐 되는 대로 상황대로 살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강건하고 담대해야 돼요. 강건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는요. 그래서 이 1장에서 이 명령을 네 번이나 반복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너는 강건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렇게 평소에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결정할 시기가 있어요. 중요한 시기. 내가 이 길에 쓸 것인가 이 길에 쓸 것인가. 내가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편리함을 따라서 마귀를 쫓아갈 것인가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 강건하고 담대함이 없으면 그냥 마귀에게 져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옳은 일을 행할 것인가 그릇된 일을 행할 것인가 내가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하는 그 결정.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용기라는 게 뭐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혹시나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알지만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게 용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나에게 큰 타격이 있다 하더라도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게 그게 용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요새 왜 이렇게 그런 것들이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과거에 뭐 성폭행당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창피해서 못 잡고 있다가 용기를 가지고 그게 용기 뭐예요? 자기가 피해죠. 대단히. 그렇지만 그것을 그냥 앞으로 이걸 놔두면 계속해서 저 사람이 저런 짓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고 사회가 그렇게 돼버리겠다 하니까 자기가 얘기해버리는 그게 옳다고 얘기하잖아요. 다 그게 그 옳다는 개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다 법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게 용기라 그 얘기죠. 그러면 이 용기가 어디에 필요할까요? 성별에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수십 년간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끊임없이 갖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큰 교회 우리 조상부터 믿어오던 교회 내가 지금 다니고 있다 그 얘기죠. 이걸 끊고 나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여러분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현역 군인은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연금 받는데 자기가 아, 나 이거 필요 없다 딱 던지고 나온 거. 그런 사람 극히 드물어요. 저는 그렇게 했지만 제 자랑은 아니에요. 제가 그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그게 알고 보니까 나중에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내가 나중에 알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이 손해나는 것을 알면서 이걸 한다는 거는 이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용기 있는 사람만 하는 일이에요. 성별이라는 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글 킹제임 성경을 보지만 성별이 안 돼. 성별이 안 돼. 왜 그럴까요?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담대함이 없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믿어버리기 때문에 마귀가 그 사람을 거기 성별한 다음에도 또 딱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는 이 용기는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선한 용기, 곧 담대함이죠. 그리스도의 군사는 비장한 결의 이상의 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싸워요. 드리는 게 뭐예요? 희생. 우리는 희생 제물이에요, 사실. 그 마음이 없으면 믿음을 견제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마귀가 반드시 공격을 해. 무슨 방법이라든지. 야, 너 그거 필요 없어. 너 차라리 너 이제 다 알았잖아. 그런 믿음 가질 필요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었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 너 거기 알 거 다 알잖아. 신학원도 나왔는데. 성경도 뭐 얼마나 많이 써. 주석서도 다 갖고 있고 뭐 다 많이 듣고 설교도 듣고 흔히 알잖아. 뭐 1년에 그 계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말이죠. 무슨 행세를 하고 이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도 또 이게 믿음의 마귀에게 지게 된다고 얘기죠. 그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푸시하는 거예요. 강건하고 담대하라. 너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된다. 계속해서 주님이 힘 안 주면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렇죠? 그 주님의 힘을 받으려는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바로. 그 공급을 받아야 돼. 공급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강건하는 이유는 이제 명령을 받겠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실제적인 이유와 하나는 영적인 이유. 실제적인 이유는 뭐예요? 실제 강건하게 싸워서 거기 처치하라, 들어가라 그 얘기죠. 하나는 영적인 이유. 영적인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지역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고 몸이 움직여지려고 하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진리를 내 마음속에 담아서 내가 그것에 동의하고 하나님 그 동의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그것을 못 이룬다 그 얘기죠. 못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그 일을 성취하려면 영적인 법을 꼭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유업을 그리스도인이 얻고자 한다면 성령 안에서 반드시 행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육신적으로 행동하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여러분 멸류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에서 유업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너가 땅을 차지하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6-7절에 뭐야? 모세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 행해야 된다. 그걸. 그렇지 않으면 너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안내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진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대단히.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고 그냥 이거 뭐 다 알지 뭐 읽어보면 뭐 이거 뭐 저 학교도 대학도 졸업했는데 이런 거 모르겠어. 이렇게 해버린다 그러죠. 천만에요. 이것을 지키고 간수하고 내 이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 마귀란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군대 장수로서 강성하고 담대하고 용기가 있어야 들어가서 적과 싸워서 거기 일을 차지할 텐데 계속해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율법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네가 안 지키고 이 말씀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너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고 너는 지휘자로서 거기에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지휘자로서 너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 이러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제적인
그러한 일들을 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을 잘 수행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 말씀에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효과적으로 역사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행동할 때 그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그러한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음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현명한 자가 돼서 현명한 자가 되는 것은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할 때 순종이 이루어지고 또 현명함이 관철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